지난해 안동의 한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재래시장이 마트 측으로부터 억대의 발전 기금을 받았는데요. 이 기금의 규모와 용처를 두고 상인회 내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에 들어선 안동의 한 대형마트.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재래시장이 위치한 터라 상인들이 몇 달째 개점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결국 해당 마트는 시장 측과 협약을 체결해 갈등을 마무리했는데 골자는 상생발전기금 제공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이 기금을 더 받았다 아니다를 두고 재래시장 상인회가 시끄럽습니다. 상인회 측은 당시 자금 전달을 위임받은 건설회사가 상인들이 알고 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장에게 전달한 것 같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억 5천밖에 모르는데 왜 4억 3천만 원이 지급이 됐다고 했으면 현재 돈이 8천만 원 정도가 어디로 가고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당사자인 회장은 재래시장 계좌로 받은 기금은 3억뿐. 나머지 금액은 중개인 역할과 시장 내 시설 공사를 동시에 수행한 건설사의 몫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이야기니까 저를 걸 일이 아니고 자기들도 이익을 담당하는 건설회사인데 그 이익금 챙기고 세금하고 다 그런 돈이라고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 부가세 엄쳐서 나는 4억 2,700만 원을 받아야만이 신시장 3억 주고 내 부가세 내고 세금 내고 이래 하면은 하겠다니까 내하고 홈플러스하고 계약을 했죠. 최근 해당 회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됐지만 이에 불복한 일부 상인들이 항고할 예정이어서 상생 발전 기금을 둘러싼 시장 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